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청소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게 의자인데, 제가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의자거든요. 좋아하는 의자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사 오면서 썼으니까 한 2년 정도 됐는데, 보면 이게 털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돌돌이로 제가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청소를 못 해줬는데, 그냥 청소기로 한번 밀고 그랬는데, 굉장히 심하죠? 자, 이거를 한번 오늘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니, 엄마 청소할 거예요. 나와. 우선 좀 돌돌이를 한번 밀어볼게요. 니니가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청소 안 되었어요. 우선 돌돌이로 밀어볼게요. 생각보다 잘 안 밀리는 것 같아요. 우선 카메라를 좀 고정시키고 해볼게요. 한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한 손으로 밀려고 하니까 잘 좀 어렵네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니니 비켜봐. 니니 뭐해? 저리가. 엄마 청소해주려고 하는 거야 니니야. 니니 니 자리 엄마가 뺏는 게 아니고 청소를 해야 돼. 이거 너무 지저분해서. 니니 좀 안 비켜줘? 니니 좀 비켜주세요. 어우 장난 아니다. 니니 좀 비켜줘. 아 이게 근데 밀어도 민다고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 아이고 니니야 좀 비켜줘. 이쪽으로 오던지. 그러면 이리로 오던지. 그래 이쪽 옆. 그래 그러지 마. 엄마 청소하기 너무 어려워 니니. 니니야 돌돌이가 한 통을 다 써도 청소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네요. 와 이거 정말 그냥 털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니니 좀 비켜줄래? 예쁜 니니야? 오늘 니니 특집이야? 니니 자리를 엄마가 뺏으려는 게 아니라 니니 자리 깨끗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니니. 응? 이렇게 더러운 데서 있으면 니니 기침하잖아. 왜 낑낑 거 뭐 아이 아빠라 엄마 손 깨물지 마! 이 양아치야. 이게 돌돌이를 한다고 완전 깨끗하게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래 미친. 니니, 니가 청소를 하던지 그러마. 응? 이거 보세요. 니니, 좀 비켜줘. 엄마 청소 좀 하자. 오늘. 엄마 이거 이 소파 이거 청소 좀 할라. 이거 이 의자 엄마 오늘 청소할 수 없는 거야? 니니야? 이렇게 더러운데? 형 보겠다 이봐 이렇게 더러운데. 털이 고양이 털은 톡톡 박혀가지고 이게 제거가 돌돌이를 한다고 제거가 잘 되진 않아요 사실. 이제 드디어 니니 비켰어요. 니니 잘 생각했어. 진작 좀 비켜줘야지. 진짜 장난 아니죠? 고양이 다섯 마리 키우는 지금 다섯 마리 더 많이 키워도 깨끗하게 하면 될 텐데 제가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의자였어요.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하는데 손으로 그냥 뭉텅뭉텅 뽑아야 되겠다. 손으로 이 털을 뽑아도 이래요.
친구들이 여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걸 한다고 이게 사실 깨끗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아니 장난이다. 자기들 거 만진다고 애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저랑이 감시하는 거 보이시죠? 니니도 니니랑 쟤니도 감시하고 있어. 아이고 힘들어. 야심차게 펼쳤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막 마법처럼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네요. 애기야, 애기야, 지지. 제가 청소를, 여기를, 이 의자를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청소한 적은 없지만 청소기로 밀고 할 때는 대충 보이는 부분을 좀 찔렸었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다 하려고 하면 몸살 날 것 같아서 다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많이 제거가 된 편이에요.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평소엔 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 주말에. 그리고 사람 마음이 내가 하면 또 털면 금방 쌓일 텐데 이런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집에 뭐 청소도 할 필요 없잖아요 또 더러워지니까. 죽을 건데 왜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데 이게 엄두가, 청소도 또 엄두가 안 나는 부위가 있잖아요. 여기가 좀 그랬는 것 같아. 쌓여가는 털을 바라만 보다가. 고양이랑 살면 이렇게 털이 많이 빠집니다. 고양이 다섯 마리 키우면 행복한 것도 많지만 힘들기도 해요. 그래도 많이 제거된 것 같은데? 아 이게 되긴 되네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드라마틱하게 제거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에헤이 털 먹지마고 소리다. 뿔에도 있고 털도 있고. 어머 세상에 시간이 벌써 15분이야. 15분이나 지났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취급이 만원이라 치면 지금 얼마나 지불을 한 거야? 에헤, 하지마. 취급이 만원이라 치면 제가 지금 2,500원 지불한 거예요? 엄마 지금 2,500원 지불을 했어. 벌써. 근데 이제 약간 대거가 되니까 약간 신났는데요? 원래 계속 안 되다가 티가 안 날 때는 재미가 하나도 없더니 내가 이걸 왜 틀었지? 이걸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할까? 이걸 보고 내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해놔서 고양이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만 생기는 건 아닌가? 왜 돌돌이로 해도 제거가 안 되는 건가 고양이 털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거가 되고 있어요. 어머 진짜 많이 됐어. 츄. 아, 어머 진짜 많은 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책상 정리하고 식탁 정리하고 되게 돌아왔거든요. 제가 또 안 보이는 곳을 굉장히 또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되게 무턱한 거 치고 지금 18분이거든요? 무턱한 거 치고 이 정도 투자해서 털이 제거되는 거 보면 고양이 키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거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헐.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미라클. 니니 엄마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 했어, 니니. 솔직히 엄두가 안 났거든요? 헐. 진짜 이건 거짓말이야. 여러분, 돌돌이를 계속 돌리니까 돼요. 혹시나 저처럼 평소에 묵혀놓은 털 때문에 털을 다른 애는 청소 잘하더라도 묵혀놓은 털이 있는 부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집사님들 저를 보고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20분이야. 20분이면 지금 얼마나 지난 거지? 3,300 원 차인 건가? 어쨌든 한 10분째까지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진짜 어머 절단 났다. 괜히 영상은 틀었는데 되지도 않는 걸로 올리지도 못하겠다. 제거도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제거가 되네요. 돌돌이가 확실히 돌돌이를 좀 많이 쓰긴 했는데 한 통 다 써도 저는 오늘 청소를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거의 새우잡이였어요. 오, 아까 처음하고 비교해서 이게 위에 부분엔 털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랫부분으로 와도 이제 완전 깨끗해졌죠. 돌돌이는 이만큼 썼어요. 거의 25분여 동안 리마가 이제 새우잡인 줄 알고 올라오네요. 리마 어때? 마음에 들어? 힘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